아이 세네. 그죠? 뚝뚝 떨어지잖아. 조립이 잘못된 거야. 날짜만 정하시라고. 아니 내가 못 찾으면 내가 돈 안 받을게요, 사모님. 내가 못 찾으면 돈 안 받을 테니까. 예? 날짜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. 내가 사모님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나는요 가면 그날 하는 거예요. 뭐 가서 뭐 보고 뭐 내일 다시 올게요. 난 그거 아닙니다. 아니 찾는 게 일인데 왜 두 번을 가냐고요. 가서 한 번에 하면 되잖아요. 왜 가서 오늘 쳐다보고 내일 또 가서 내일 찾는다고요? 그게 말이 되냐고요. 아 사모님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누수탐지만 전문이고 뭐 기계 있다고 해서 다 찾는 거 아니고 네? 나는요 가면 그냥 합니다. 차에 다 싣고 다녀요. 왜 두 번씩 가냐고. 뭐 거리도 가깝지도 않은데 뭐하러 내가 사모님 얼굴 보러 가요? 아니 사모님 내가 지금 사모님하고 며칠째 통화를 했잖아요. 뭘 아니 걱정하셔. 아니 못 찾으면 돈 안 받겠다니까? 돌팔들만 만나셨나 봐. 좋은 아침입니다. 좋은 아침. 그냥 된 거잖아. 내가 설정해서 해놓은 거예요. 왜? 그냥 뭐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. 아 그랬어? 업데이트도 해놓은 거예요. 가서 성공해야 되는데 세입자 집이라서 걱정이다. 아주 첫 마디가 먼지 많이 나요? 막 이러는데 아 집주인이었으면은 제발 좀 찾아주세요 이랬을 텐데. 그게 문제야. 좀 불안한데 지금 물 떨어지는 위치가 지금 엘리베이터 쪽으로 떨어진다는데 그쪽으로는 잘 안 떨어지거든. 아 잘못하면 이거 걱정된다. 집주인분 오늘 오셔야 되는데 빌려나 모르겠다. 이거 사장님이 직접 교체하신 거예요? 아니 이제 사람을 썼는데. 사람을 썼어요? 이 타일하고 이 타일도 붙였어요? 어,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타일 붙이고 수전이 오래돼가지고 잘 안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기술자가 한 거예요? 타일 하시는 분이. 네 타일 하시는 분이? 린나이 난 린나이 형 보면 기분이 좋더라. 이 사람들이 이 밸브를 못 찾아가지고 아 이거 따라가면 딱 여기잖아. 이거 잠그면 되잖아. 타일 하는 분이 갈았다 그랬지. 수전을 불안하다. 수전해서 될 것 같은데 느낌이. 새는 내가 안 오르고 쓰는 게 좋다고 맨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. 변화량이. 탐지기 좀 꺼내줘. 아이 새네. 그죠? 쭉 들어와 성내려. 거기밖에 셀 데가 없어 지금. 셀 거야 그거밖에 없고. 한쪽에서 제가. 야, 엄청나게 새네. 이거 조립 잘못한 것 같은데요? 아니. 그게. 보여드릴 테니까. 그럴 줄 알았어. 에이 물 나온 거 봐. 물도 안 빼는데 내가. 바로 들리더라고. 여기 소리 나잖아. 조립이 잘못된 거야. 냉수도 같이 검사하자. 아이 뭐야 이거. 아이 나 진짜. 쪼여지지도 않았네. 아 뭐야. 야, 이건 일반 소비자들이 하는 실수인데. 손으로 그냥 움직여요. 보세요. 사장님, 이거 보세요. 네? 네? 그냥, 나 공구질도 안 했는데. 왜 이랬지? 오른쪽은. 그나마, 야. 이 틈으로 들어간 거예요, 사장님. 네, 네. 이 바깥으로 삐져나왔으면 차라리 금방 알았을 텐데, 차라리 이게, 맞아요. 이게 없었으면, 왕이 없었으면. 일로 찍 나왔을 텐데 이게 맞고 일로 다 들어가서 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물이 새는 거죠. 어이가 없다. 전문 기술자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간단해 보여도 너무 허무하네. 아니 어느 정도로 해야지. 일반 소비자들도 이러진 않는데. 아 싱거운데 이거 깎아줘야 돼. 뭐 물론 얘기한 대로 다 받는 거지만 50% 깎이겠네. 허무해가지고. 그래도 뭐 성공했으니까 아무리 뭐 깎여도. 야, 이사장 안 부르길 다행이다. 아닌데 이거는 실패는 아닌데 뭐 이사장까지 올 건덕지가 아니라서. 내가 하도 이사장 부르면은 허탕이 많아가지고 딱 보고 이사장이 필요하면 전화하려고 내가 안 부른 거야 오늘은. 아 저번에 여기서 두 번이나 허탕 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. 야 정렬이 오늘 꿀빠는데? 왜 들줘야지 알겠다. 여기는 서비스 이불이 있잖아 여기 하나. 야 이쪽에는 없잖아. 얘를 맞춰 먹기가 힘드니까 이쪽을 들줘인 거야. 분명히 처음에는 서비스 리플이 양쪽에 다 있었을 텐데 이렇게 덧방 공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. 덧방하면서 두께가 늘어나니까 그걸 맞춰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야. 빼든가 해야 되는데 빼든가 똑같은 걸 끼우든가. 나 이거 서비스 리플이 있는데 야 이거 빼기 힘든데. 아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. 여기처럼 내가 지금 가져온 건데 안 맞으니까 당연히. 근데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덜 조여가지고 나왔구나. 그러니까 길이가 짧으니까
아 근데 사람들 참, 아 진짜 진짜 머리 나쁘다. 아, 아니 그걸 부속을 구해서 늘릴 생각을 해야지. 이런 설비 전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. 아무리 뭐 똑같이 욕실에서 일을 해도 틀리다는 얘기죠. 뭐야 이거 불안하다 이거. 야 씨 이거 불안하다. 느낌이 안 좋다. 왜냐하면 다시 풀어야 되겠다. 저걸로 돼 있거든요. 플라스틱 같은 걸로. 아 이거 문제다 이거.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. 얘가 신주 부속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. 허이 피곤한데 이거. 아사산이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. 이걸 빼야 돼. 저걸 어떻게 빼고 깊이 박아야 돼. 뺄 수 있나? 아 어쩐다. 나사산이 초반이 약간 헐거워졌어요. 이거 잘못하면요 여기 다 파가지고 잘라야 돼요. 잘못하면 덧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깊어지잖아. 원래는 싹 다 깨고서 새로 붙이는 게 좋은 건데 그러면 이제 공사 기간을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대부분 다 덧방을 하는 거야. 근데 덧방하면서 꼭 사고가 많이 난다고. 바닥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덧방하면서 올리면서 여기 유가 쪽에 뭐 문제가 생긴다던가 양변기 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고들이 쉽지 않겠는데. 이거 왕 없이 내가 해야 돼요 상인? 이거 왕 안 낄게요. 왕을 안 끼우고 저 백시멘트 바를 겁니다. 이거 왕 꼈다가는 조립이 안 돼. 깊어가지고. 아, 캡을 낄 수가 없어요? 네, 끼울 수가 없어요. 사장님, 그거는 뭐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, 사장님. 물 안 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거 정 끼우고 싶으면 이거 여기 다 깨고 여기 잘라야 돼요, 사장님. 이건 별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. 미관상 그리고 막 뭐 막아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다리 긴 게 안 나오거든요, 사장님. 네. 뭐 따로 탈 수도 없고 따로 팔지도 않고 뭐 찾아보면 진짜 긴 거 있긴 있는데 어디 가면 이 연결 부분은 긴 게 안 나와요? 네? 이에 연결한 거는 긴 게 안 나와야 되나? 사장님 그 사장님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. 만약에 이거 더 큰 걸 쓰면요 어차피 더 큰 걸 써도 왕을 못 낀다고요. 이러나 저러나 뭐 못 끼긴 똑같아요. 이게 딱 맞아야만 왕을 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작은 거, 이 나사산 짧은 걸로는 안 된다고요, 지금 상황이. 아주 엄청나게 비싼 수전 사면요, 한 이만큼 긴 게 있기는 있어요. 비싼 거, 진짜, 뭐, 엄청 고급 수전. 뭐, 중급에서는 다리가 이만씩 밖에 안 해요. 중급은. 거기서 또 이제 더한 하급이 또 있고.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요. 이게 PPC라는 배관인데, 좀 나사산이 좀 그래요, 좀. 여보세요? 우리가 수전 갈다가 사고 친 사람 엄청 많아요, 사장님. 이게 보기에 쉬워 보여도 뭐 어디 보면 뭐 쉽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보고 따라하다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절대 쉬운 거 아닌데 완벽하게 딱 나사산이 여기 딱 벽에 딱 맞춰 있으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. 덧방 친 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. 나중에 수전을 갈 때도 이 뒤에 건 만지지 말고 앞에 것만 갈아야 돼요. 아, 뒤에 거는 안 만지면 괜찮아요. 다 공통이기 때문에 앞에 것만 사다가 갈면 되는데 그럼 사고가 없는데 꼭 뒤에 거 이것까지 갈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. 앞에 거는 뭐 잘못 조립해도 일로 세니까 상관이 없는데. 다른 집에서 물 쓰는 소리 같다. 오키 나와 됐어요. 무슨 건물이신데요? 아파트? 물이 어떻게 떨어지는데요? 지금 사장님 위에 집 아니세요? 사장님 밑에 집이세요? 사장님이 그러니까 윗집 맞으시냐고요. 새는 집이면 아랫집이잖아요. 아랫집이죠? 아 근데 왜 사장님이 전화하셨어요? 윗집에서 전화 안 하고 윗집에서 그렇게 얘기했다? 사장님 뭐 찾으라고 했다? 꾸준히 떨어져요? 한 방울씩 계속. 의정부 무슨 동이죠? 저거 잘하시는 분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의정부하고 가까운 쪽 확실하게 잘하니까요. 네. 아니 그럼요.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전문이에요. 이상한 사람 소개 안 시켜줘요. 아니 관리실에서 소개시키는 사람이? 아 그랬었어요?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하진 않아요. 확실하게 근데 물은 떨어지냐 이거죠 제 말은. 하루에 모으면 한 물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. 뭐 1.5리터 페트병 기준으로 1리터? 위에서 뭘 했는데 괜찮다가 몇 달 안 떨어지다 다시 떨어진다고요? 위에서 정확히 뭘 했는지도 모르고 위에 집 사람이 또 언제 시간이 나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. 사장님한테 내가 전화 드리려고 할게요. 저 문 사장이 나한테 탐지기 정리해도 돼요? 탐지기 집어넣으면 돼요.
너 왜 전화 빨리 안 받아? 아까는 일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빨리빨리 받아야지. 아, 뭐 하는 거야? 내가 전화 빨리 받으라고 항상 그랬지. 기껏 소개시키려고 했더니 그 핸드폰에 그거 안 해놨나 보지? 그거? 그거 전화 오면 이렇게 바로 알려주는 거? 뭐 여보세요? 예예. 예. 지금 집에 있지? 예예. 예. 근데 왜 이렇게 전화 빨리 안 받아? 어? 저 진동을 해놔서 아이씨 너 장난해? 아니 야 우리 일을 하는 사람이 진동을 해놓는 사람이 어딨나? 잠깐 진동을 해놨어. 진짜 나 짜증나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. 야 저기 의정부인데 어? 네. 저 호원동이고 응? 아랫집에서 오긴 했지만 위, 옛날에 윗집에 왔던 사람이 좀 뭐 시원찮았나 봐. 뭐 싱크대 쪽으로 떨어진다는데 내가 너 잘한다고 확실하다고 내가 소개시켰으니까 어? 네네. 윗집 주인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전화해보고 하라고. 근데 만약에 또 윗집에서 뭐 우리 집에서 뭐 샌다는 증거 있니 뭐 막 이래 버리면 그러면 하지 말고 어? 네, 알겠어요. 알았지? 무슨 뜻인지? 네. 어, 내가 전화번호 줄 테니까. 진동을 해놓은 게 어딨어, 이씨. 내가 핸드폰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데, 내 거.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. 솔직히 여기 고속도로 외곽 타고 내가 갈라다가 문 사장 아침에 전화 왔길래 오늘 이것만 하고 갈란다. 역시 세입자는 누수 잡는 거에 1도 관심 없어. 먼지 날까봐 막 전전긍긍, 아우. 어디 만약에 파고 웃었으면 야 난리 날 뻔했다, 오늘. 야, 오늘 개 탔다. 아니, 세입자도 세입자 나름인데. 저 사모님도 집살 생각하고 계신데 만약에 자기가 반대로 세를 내주고 막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지? 아 내가 아침에 오면서 내가 불안불안하더라고. 만약에 싱크대 밑에 막 그런데 막 자르고 파고 막 아니면 거실 휑한데 그 마루 자르고 막 그랬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. 야 집주인분이 아침에 안 오셨으면 야 어우 피곤할 뻔했다. 야. 내가 오시라고 했지. 야 집주인분은 되게 좋으신 분이더만. 역시 정연이가 행운의 마스코트구나. 이사장이랑 오면 맨날 그냥 허탕치고 돌아가고 막 그랬는데 내가 오늘 뽑기를 잘했나 보다. 알았어 내가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. 다 소원 들어줄게. 소원을 말해봐. 이게 서비스 니플 얇은 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얇은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까지 짧아 버리니까 한 이 정도는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짧다 보니 그 초반에 안 좋은 부분을 지나서 깊이 박아줘야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앞사람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그걸 이걸 빼버리고 그냥 한 두 바퀴나 들어갔을까? 뭐 거의 뭐 아예 쪼이지도 않았는데 야 그렇게 해놓고 그냥 그걸 마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당연히 물새지 아랫집으로. 그나마 아랫집에 피해를 안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돼. 엘리베이터 쪽으로 세가지고 그나마 저 1층까지 몇 개 층을 지나간 거야. 만약에 이거 한 10몇 층 됐었으면은 어느 집으로 물 샜을지도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다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가거든. 난리 나는 거지 뭐. 이걸 내가 빼서 설명해야 되겠다. 야 이거 되지도 않아. PPC는 이게 나쁘다고. 이게 뭐 빼기 힘들어 이거 한번. 이렇게 해놓고 빼야 겨우 빠질까 말까야 이거. 야 이거 야 이렇게 해도 힘들잖아. 야 이 땅에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무식한 걸로 해야 돼. 야 이거 어떻게 빼냐고 이거 세월 지난 거 못 빼 절대로. 그 현장에서는 공구를 잡고 돌린다 해도 안 빠진다고. 징글징글하다. 이 아까 그 집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봐봐. 얘는 여기가 소개가 신주인데 아까 거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걸 빼면 되지. 여기 플라스틱으로 나사산이 낮아 있었다고. 초반이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박아야 되는데 서비스는 이불을 빼버리고 깊이 박은 거라고. 이것도 안 빠질 텐데. PPC는 그게 문제야. 이것도 못 빼. 거의 못 뺀다고 봐야 돼. 야 이거 봐. 안 빠지지. 꽉 물기가 힘들잖아. 얘가 그래도 꽉 물었는데 내가. 불로 달굴 수도 없고 달구면 녹아버리니까 무슨 수로 빼냐고. 아, 이거 봐. 이걸 뺀 상태가 아까 그 집에 그 수전 뒷부분이라고. 엘보 수전 엘보 나사산이 초반이 안 좋으니까 내가 깊이 잡은 거지.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신주로 만들어 달라. 야 줄 잡아줘.
줄자가 좀 그렇다. 메모지 가지고 와. 빨리 해야지. 아, 줄자가 좀 그렇다. 540에 500. 이건 딱 맞나? 이건 딱 맞아. 이건 안 돼. 이거 맞겠네. 이거 가져가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여기 맞는 거야. 아, 줄자가 좀 안 좋다. 아까도 얘기했지. 또 있어? 잠깐만 내가 대봐봐. 맞긴 맞네. 아이, 이런 거 껌이지. 말하지 마. 580. 껌 아니겠어? 자, 정리해. 싹 다 정리해놨구나. 깔끔하네. 야. 그러면 가벼운 나무로 해야 돼. 자작나무 합판인데 이걸로 하면 되지. 내 직각자가 하나 더 어디 갔냐? 이거 말고 또 있는데. 일단 그거 아니야? 일단 잠깐만 직각 좀 확인해보고. 지금 쉬어서 불합격. 너무 많이 쉬었어. 쉴 필요 없잖아? 아니 안 돼. 이건 뭐 조그만 거 할 때. 뭐 저 고무줄총 만들 때. 그나마 이게 아니었는데. 왜 오셨어요 어머니? 예? 아니 그 빈병 놔두세요. 아 내가 처리할 테니까. 아 빈병 그냥 옆집에다 줘버려요. 뭐 괜히 뭐로 빈병을 파세요 어머니가. 아, 내가 돈으로 드릴게. 돈으로. 아유. 아니 무슨 빈병. 아 빈병 팔아가지고 뭐 얼마 된다고. 아 네, 미치겠네. 아니 무슨 빈병. 그런 거 뭐 하지 마세요. 아니 아들이 일을 하는데 무슨 빈병을 팔으시려고 그래. 빈병은 그냥 다른 사람도 줍게 냅둬야지. 여기도 가방이 있는데 옷이 환이 많이 벌어진 거 많은데 저거를 입어 오면 날이 좋은데. 아이 괜찮아요. 아, 신경 쓰지 마세요. 좀 제발 좀. 아 아니 여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가고 가네. 아 이거 아 씨. 아니 안 먹어. 아 이거보다 두꺼우면 무거운데. 근데 두꺼워야 휴지를 않는데. 아 누가 이렇게 물을 아 왜 이렇게 물 많이 해? 아 나 진짜 냉커피야. 얼음이 녹아서 그래요. 그럼 그러자를 아, 아 그냥 빨리 저 집에 가세요. 그래? 아 신경 쓰지 마시고 나 뭐 일해야 되니까 가서 편안히 그냥 TV 보세요. 네. 알았어. 예, 네, 나 네. 그래도 가다가 문이 열리네. 네, 빨리 가세요. 아무것도 하지 마. 시키는 것만 해. 나무는 두꺼울수록 비싼 거야. 물론 이제 재질에 따라 또 틀리고. 이거 싸구려 나무를 해준 거네? 아니 가벼워야 되니까 그렇지. 아 정리하고 한 거야. 알았어. 야 이거 누가 이거 만든 거냐? 완전 삐뚤삐뚤해다가 누가 만든 거야 이거? 이걸 칼룰라라고 우리 아버님이 만들었어. 아 아버님께서? 아 이걸 칼룰라라고 하는 거. 칼룰라가 뭔지 알아요? 칼룰라 몰라? 칼룰라 몰라? 몰라. 큰일 날 뻔했다. 뭐라고 했으면. 그걸 탈룰라라고 하는 거야. 뭐. 야,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냐? 엄마가 한 건데? 어쩐지 맛있더라. 이걸 탈룰라, 인터넷 쪽에 탈룰라라고 나와요. 아버님이 하셨으면 잘하신 거야. 저녁 때 탈룰라야. 난 또 누가 어떤 업자가 와서 했는 줄 알고. 아니, 뭐, 일반인 실력으로는 뭐, 잘하신 거야. 길게 켜야 되겠다. 이걸 켠다고 한다? 야, 정유야, 이거 알아야 돼. 아니, 뭐, 알아봐야 소용도 없지만. 이렇게 나무의 결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는 걸 켠다고 그러고 직각으로 자르는 걸 자른다고 하는 거야. 몰라도 되는 건데. 형이 목공에 자격증이 있지. 나무가 두꺼우면 무거워지잖아. 뭐 장점도 있긴 한데. 아 딱 이 정도가 좋긴 좋은데. 아 이건 너무 두꺼워 인간적으로. 안 잡아도 돼. 잡지 마. 이 톱을 등대기 톱이라고 하는 거야. 초정밀하게 자를 때 쓰는 톱인데. 아, 이 등대기 톱으로 안 되네. 이걸로 해야 되겠네. 45도로 잘라야 돼. 아, 원래 이렇게 는 잘 안 하는데, 내가. 아니, 여기도 45도 기능이 있긴 한데. 이렇게 초정밀하게 안 만들어도 되는데. 니네 아버님, 내가 우리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. 아니, 할 거야. 아 말하지 마. 할 거야. 그 새를 못 참고 씨. 다 할 생각 하고 있었는데. 그럼 버니어 캘리퍼스 가지고 와. 저쪽으로 와.
손에다 쏘는 사람들이 있다. 자기 손가락 뼈에다가. 그냥 그런 실수를 안 하지. 가조립 하는 거야 지금. 이거 가서 맞춰봐야 돼. 왜 뚜껑이기 때문에. 내가 가서 맞춰볼게. 그러니까. 아니 내가 가서 맞춰봐야 돼. 만약 안 맞으면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될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. 나름 야 쉽지 않아? 유격이 거의 없잖아. 어? 어느 정도 됐어. 됐지? 됐잖아. 이게 아래쪽이야. 이리야 이리야 달려 달려. 이게 나무가 얇아가지고 나중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. 그래서 내가 가운데는 두꺼운 걸로 하는 거야. 좀 더 얇은 게 있으면 좋은데. 맞지? 갑자기 암산이 맞네. 345. 뭐 이 뚜껑 하나 해주고 뭐 얼마를 받아? 어? 아무리 뭐 초정밀하게 해줘도 28mm잖아. 어우 정확해. 여보세요? 예, 예, 안녕하세요, 사모님. 네. 네, 말씀하십시오. 네. 온수 잠그고, 예, 했더니. 아, 지하주차장도 말랐어요? 지금 급수별부 잠가놓은 상태예요, 사모님? 그러니까 찾는 건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, 사모님. 날짜만 정하시라고. 아니, 내가 못 찾으면 내가 돈 안 받을게요, 사모님. 못 찾으면. 내가 못 찾으면 돈 안 받을 테니까, 날짜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사모님이 얘기하시면 내가 그 날짜에 맞출게. 내가 내일만 빼고. 다음 주도 토요일은 빼고. 토요일 어디 가야 돼서. 사모님,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나는요, 가면 그날 하는 거예요. 뭐 가서 뭐 보고 뭐 내일 다시 올게요. 난 그거 아닙니다. 찾는 게 일인데 왜 두 번을 가냐고요. 가서 한 번에 하면 되잖아요. 왜 가서 오늘 쳐다보고 내일 또 가서 내일 찾는다고요? 그게 말이 되냐고요. 아 사모님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누수탐지만 전문이고 뭐 기계 있다고 해서 다 찾는 거 아니고 네? 나는요 가면 그냥 합니다. 차에 다 싣고 다녀요. 왜 두 번씩 가냐고. 뭐 거리도 가깝지도 않은데 뭐하러 내가 사모님 얼굴 보러 가요? 내가 지금 사모님하고 며칠째 통화를 했잖아요. 걱정하셔. 아니 못 찾으면 돈 안 받겠다니까? 뭐 잘하고 못하거나 나도 못 찾는 거 있는데 내가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야, 불확실하면 나 안 가요. 예 아셨죠? 네. 내가 좀 말이 심했냐? 돌팔이들만 만나셨나 봐. 가면 하는 거지. 간혹 이제 이런 경우는 있지. 뭐 다 저녁에 전화 와서 일단 한번 들렸다가 그냥 아 내일 다시 올게 이런 경우는 있어도 아니 날 잡고 가는데 뭘 두 번씩 가고 그래. 난 두 번씩 가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인데 가면 하는 거지. 뭐 차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뭐 불알 두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난 그러지 않는다고 절대로. 좀 발라. 일본에 그 100년 넘은 가게들 있잖아.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건데요. 뭐 그래서 뭐 공구 꺼내잖아.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그래. 우리 집에서도 내가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. 알아? 달라붙었지. 그치. 그냥 이렇게 돼야 된다고. 그래야 튼튼하지. 진짜 나사모 많이 들어간다. 타카로 쏴도 되는데 타카보다는 나사못이 좋거든. 이제 손잡이 만들어야지. 모서리 잘라야지. 조금씩만. 잠, 손 다치니까.
가시 박힌다고. 잘못하다가 이제 손이 스쳐 지나가면서.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. 내가 할게, 그냥.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단 가서 해보자. 잘 되나? 치료하는 건 나중에 하고. 됐어요. 이제 됐다. 오, 딱이지. 홍렬아, 봐봐. 안 움직여. 봤지? 딱 맞잖아. 그지? 됐지? 되잖아. 정확하지? 나머지 두 개 더 해야 되잖아. 얘는 약간 짱구졌네. 아르가 졌네. 이게 보강을 안 해주면 얘가 쉰다고. 칠 한 번만. 칠 한 번만 해주면. 됐다. 가자. 네. 네. 뭐 드문드문 봐. 아, 대충 해달라니까 뭐 엄청 꼼꼼하게. 됐죠? 뭐 드문드문 봐.